펼쳐지는 경기 역시 퍼스트리그 경기가 되겠고요. 블루코너의 김준성 선수와 레드코너 박재훈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등장하는 선수입니다. 안양 아이비짐 소속의 블루코너 김준성 선수입니다. 자, 이제 김준성 선수 같은 경우나 이제 상대인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도 그다지 뭐라 그럴까요? 경험이 많은 그런 운동력이 좀 긴 선수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좀 젊은 선수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김준성 선수는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좀 깔끔하다. 네. 묵직하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는 그 기대주입니다. 네. 이어서 등장하는 레드코너 선수입니다. 의정부 원투 체육관 소속의 박재원 선수가 등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맥스 FC의 시합을 나왔다가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요. 아, 네. 예, 이번에는 꼭 이기고 싶다 그런 각오를 보인 바가 있고요. 로우킥과 오른발 미들킥이 좀 많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대주입니다. 네, 주특기로만 보면 킥을 장점으로 하는 선수와 펀치를 장점으로 하는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킥커와 펀처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 다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고 거의 학생이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루코너 김준성 선수는 2005년생이고요. 그리고 레드코너 박재원 선수는 2004년생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어리네요. 네네. 네, 역시 패더급 매치가 되겠고요. 두 선수의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김준성 선수는 펀쳐답게 묵직한 카운터를 좀 주무기로 쓰는 것 같고요. 박재원 선수는 가볍게 킥으로 살살 거리를 만들어갑니다. 아, 카운터. 아, 네, 압박하는 레드코너 박재원. 아, 박재원도 펀치가 만만치가 않네요. 좋습니다, 상당히. 아, 하이킥. 아, 좋습니다. 자, 카운터. 살짝 흔들렸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김준성 펀치 적중시키고 있는 블루코너 김준성입니다. 자, 김준성 선수 매섭습니다. 네, 둘 다 서로 기세에서만큼은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보이는 일전입니다. 네, 이번에 로우킥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레드코너 박재원. 네. 네, 다시 한번 코너에 몰아놓고 펀치러시를 했던 블루코너 김준성입니다. 네. 지금 살짝 위험했는데요. 턱에 걸릴 뻔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펀치가 적중이 되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박재원의 카운터도 맺었습니다. 계속 압박합니다, 박재원. 네, 이번엔 레드코너 박재원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퍼컷, 좋은 어퍼컷 보여줬던 블루코너 김준성.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레드코너 박재원. 자, 어느새 1라운드가 끝났네요. 그치, 정말 쉬지 않고 펀치와 킥을 섞어주고 있는 박재원과 김준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퍼스트룰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은 효과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클린치가 없는 네. 정말 순수하게 주먹과 다리로만 싸우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준성 선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밀어붙였었는데요. 박재원 선수가 그거를 이제 맞불을 나아가면서 네. 김준성의 전법을 좀 눌러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준성이 조금 스태미너가 약간 떨어져 보이는 듯한 경향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2라운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킥캐치 이후에 로우킥으로 응수를 했던 박재원. 네. 아, 네, 확실히 장점이 보이네요. 박재원 선수는 확실히 로우킥을 많이 섞어주고 네네. 김준성 선수는 계속 펀치로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조금 박재원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 경험이 많다 보니 좀 차분함을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론트킥 같은 경우로 거리를 자신의 걸로 만들고 있고 네. 아무래도 펀치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신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자 카운터. 아 좋습니다. 다시 로우킥 섞어주고 있는 박재원. 네.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준성 선수가 초반에 조금 펀치를 조금 심하게 몰아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스태미너 네. 레벨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박재원 선수의 펀치가 조금씩 김준성 선수 얼굴에 얹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압박의 강도도 좀 세지죠. 네. 자 잠깐 경기가 멈췄는데요.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경고가 나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아, 예, 그래 보이네요. 지금 상당히 초반과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이 선수. 어, 좋습니다. 라이트 박재원. 아, 로우블로우였나요? 우선 공이 울렸기 때문에 예. 지금 킥을 섞어줄 때 로블로가 잠깐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선수 입장 특히 저 초반에 승부를 보는 하드펀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가 박형우 선수 같은 이제 뭐라 죄송합니다. 박재원 선수 같은 이제 스태미너를 깎아먹는 그런 네네. 경기를 하는 영리한 선수가 가장 껄끄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1라운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블루코너 김준성 선수가 조금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기세가 대단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펀치를 굉장히 위험한 펀치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박재원 선수를 압박을 했지만 우선 박재원 선수가 1라운드 중후반부터 2라운드까지는 잘 풀어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잡아나가는 형국이 그렇게 돼가니까요. 자 이제 김준성 선수한테는 상당히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이분 과연 네 우선 시작과 동시에 펀치를 아 위험한 카운터 기원합니다. 아 박재원 가드 굳건합니다. 아 지금 좋습니다. 아 펀치 살아있네요. 김준성 선수 그래도 지금 김준성 선수 허벅지를 보면 붉게 달아올라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박재원 선수의 로우킥이 매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 박재원 무섭습니다. 킥까지 섞어주고 있는 레드코너 박재원. 아 레프트 좋았습니다. 자 김준성도 열심히 받아칩니다. 아 이번에 또 좋았습니다. 김준성 아 바디 좋습니다. 그러나 박재원도 돌려줍니다. 어 바디 네, 우선 체력적으로 밀리고 있는 박재원인데 아, 김준성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도 빠지면서 계속해서 펀치를 적중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박재원 선수 냉정합니다. 아, 스태미너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지금. 네, 우선 박재원 선수 미들킥, 업킥 다양한 공격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펀치력은 떨어지지가 않네요. 김수 선수 스태미너는 떨어져도 대단합니다. 아 로우킥 끝까지 킥을 섞어주고 있는 레드코너 박재원. 자 아 로우킥 다시 한번 로우킥
라스트 10초. 10초. 아, 징글징글하겠습니다.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들. 아, 징글징글하겠습니다. 이렇게 양 선수들의 경기가 끝이 납니다. 네. 아,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들. 예, 뭐 젊은 선수들답게 기세에서만은 내가 밀리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투지가 엿보이는 일전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김준성 선수의 뭐 초반에 그런 펀치력은 엄청났고요. 또 반면에 박지현 선수는 3라운드까지 끌어가는 힘이 어린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맞습니다. 만큼 정말 침착함이 돋보였습니다. 3대 0 판정. 네, 역시 3대 0 판정이 나왔고요. 네, 의정부 원투체육관의 박지현 선수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가져갑니다. 역시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퍼스트리그는 승자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인터뷰 박지현 선수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한 의정부 원투팀의 박재원 선수의 승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선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예, 초반에 네. 상대 선수인 김준성 선수가 예, 많이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좀 당황을 하던데 그때 기분이 어땠던가요? 저번 경기를 져서 이번 경기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경기력이 아쉬워서 다음 경기는 더 멋있고 낭만스러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번 경기도 충분히 멋진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 더 할 마음 있나요? 네. 맨날 미트 잡아주시고 훈련 시켜주시는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 대회 나간다고 체육관 어른들이 스파링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원 선수 승리를 축하합니다. 네. 네, 퍼스트리그 두 번째 경기 승리를 따낸 의정부 원투체육관의 박재원 선수와 인터뷰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퍼스트리그 저희 세 번째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팀 에이스의 허건모 선수와 전주국제멋짐 이관 소속의 김윤성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